우리가 X에 소개팅을 잡으면 얼굴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목소리도 매력적으로 체취도 매력적으로 행동도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매력에 대한 논문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력이라는 거는 얼굴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시술 또는 수술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이나 시술을 안 하고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논문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얼굴이 더 매력적인지에 대한 논문인데 계란기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왜냐면은 동물들끼리 암컷이 계란기에 있다는 거를 서로 다 알고 있는데 사람만 유독 알 수가 없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얼굴에 그게 드러나지 않을까 연구를 해봤어요. 정말 신기한 연구죠. 근데 이 연구가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비슷한 연구 디자인이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일 프로토타입이라서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생리 주기에서 가임기 동안에 여성의 얼굴의 매력이 증가하는가? 우리 논문의 제목이에요. 영국의 뉴캐슬 대학교에서 23명 여성분, 체코의 프라하에서 25명의 여자분을 모집을 했어요. 조명을 똑같이 맞췄고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배경에서 찍었고 같은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나이는 19세에서 33세였고요. 자, 이 사진들을 영국에서는 63명의 남자분들, 61명의 여자분들한테 보여줬고요. 체코 프라하에서는 67명의 남자분들과 70명의 여자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은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느냐에 대해서 한번 선택해봐라라고 알려줬고요. 사진 순서는 랜덤하게 나왔어요. 어떤 분한테는 배란기의 사진, 어떤 분들은 배란기 아닐 때의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선택을 했고요. 시간 제한은 따로 주지 않았는데 대부분은 3, 4초 안에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표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50% 이상 계란기 중에 있는 여성의 얼굴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했던 거예요. 자, 하얀 기둥은 남성이고요. 이 회색 기둥은 여성이 얼마나 많이 선택했냐 이런 거예요. 뉴캐슬에서 남자분은 한 51%쯤 계란기 여성이 얼굴에 매력적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여자분은 꽤 많이죠. 한 55%의 여성이 계란기에 있는 여성의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프라하에서 55% 정도의 남성이 계란기에 있는 여성의 얼굴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59% 정도의 여성이 계란기에 있는 여성의 얼굴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요 별표 요게 중요한데 뭐냐면 자, 별표 하나인 거는 P값이 0.05 이하였고 별표 두 개인 것은 0.00 이하였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우연에 의해서 이 값이 발생했을 확률, 운에 의해서 발생할 확률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뭔가 트렌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누가 배란기고 아니라는 걸 모르지만 누가 더 매력적인가를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죠. 이런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다른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배란기에 있는 여성들은 행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바뀐다고 해요. 어떤 이제 남자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2001년 논문에도 있는데 냄새도 더 매력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이제 밤에 잘 때 세탁한 티셔츠를 3일 정도 빨지 않고 입게 시킨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평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행동도 변하는데 남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소셜 모임이나 이런 데에 많이 참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개팅이 하기로 돼 있다 그럼 날짜를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약간 우리가 배란기에 약간 남자라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러네요. 이럴 때에는 우리 쉿와이 채널의 김지원 원장님이 부러워요. 우리가 배란기에 소개팅을 잡으면 조금 더 얼굴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어떤 논문에 보면 목소리도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해요. 그리고 체취도 매력적으로 변하고 내 행동도 내가 스스로 막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조금 더 말을 더 걸게 되고 대화가 잘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불가능할 땐 어쩔 수 없지만 날짜를 맞출 수 있다면 배란기에 잡으면 훨씬 더 내가 힘을 들이지 않게 바뀐다는 거죠. 자, 비슷한 논문들이 또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2012년도에도 비슷한 논문이 있었고요. 2019년 7월에도 비슷한 논문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래도 요 자리가 제일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내용이 좀 남자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 내용이라 많이 버벅대는데요. 아무튼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병원에 와서 이제 컴플렉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이런 약간의 지혜가 있다면 더 그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말 버벅대는 거 봐. 자, 버벅댔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빼먹었네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